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폭력적인 어린아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온화한 사람도 난폭하게 변하고 계산 처리 능력도 떨어지고 스스로 대소변 처리까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병이에요. 근데 이제 난폭하게 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우리 왜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착한 치매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얌전히 있는 그런 치매? 근데 그런 치매도 어때요? 실제로 있나요? 그건 사실 영화에서 만든 동화 같은 이야기고요. 그래요? 대부분은 이 사건의 할머니처럼 반드시 좀 변화가 있습니다. 치매는 뇌 손상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다른데요. 난폭한 성향이 나타나는 건 전도옆과 측도옆 부위에 손상 부위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예의 범절이 없어져요. 그래서 화를 잘 내고 자꾸 밥을 달라고 하고 한 가지 행동에 집착하기도 하고 물건을 과도하게 사들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판단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에도 문제가 생겨서요. 뭐 은행일을 본다든지 돈 계산을 한다든지 하는 거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이제 경증 치매를 넘어서면은 이제 씻고 이제 화장실을 가는 기본적인 그 개인 위생에도 이제 보호자,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더 넘어가서 이제 중증 치매가 되게 되면 거의 이제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대소변 처리도 조금 혼자 하기 어려우신 그런 좀 힘든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간병하는 사람이.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위마다 나타나는 증상이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왜 기억을 잃는 거? 기억을 잃는 거. 그런 거는 왜 그런 거지? 그 영화도 있었죠. 내 머릿속에 지우개. 정우성 씨하고 나오셨던 거네. 네. 이게 사람을 못 알아보거나 단어를 잊는다는 건 바로 측두엽이 손상된 거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하거나 말을 어눌하게 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손상된 측두엽이 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 증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왼쪽 측두엽이 손상됐다면 단어를 잘 말하지 못하거나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하게 되고요. 오른쪽 측두엽이 손상되면 성별이나 연령대는 구별하지만 누구인지 잘 알아보지 못하게 돼요. 얼굴 인식 불능증, 그다음에 언어장애, 이 두 가지가 모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